그 교사들의 소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수업 공개가 45분짜리 드라마 같이 이렇게 됐어요. 그러지 말고 어느 선생님이 제가 이번 수업 연구를 통해서는 어떤 수업 아이디어를 한번 공개하겠습니다. 그러면 45분짜리 말고 수업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들어와서 봐주시고 요 코너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개선점도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. 이게 원래 수업 관찰이에요. 관찰하는 거는 피관찰자가 이걸 봐주세요 하는 걸 보는 것이 수업 관찰이거든요. 근데 우리는 마치 평가하는 것처럼 40분 드라마를 놓고 하다못해 옛날에는 그때 그 교실에 화분이 없었다는 등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평가까지도 있었다. 근데 진정하게 수업 발전, 수업 개선을 원한다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미리 말해줘라. 내가 그곳을 가서 보고 거기서 내가 배우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하리라. 그러면 상처받지도 않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중등에서 이걸 비교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. 근데 이게 저는 우리 그 둘째 생방교사가 된 둘째에게 그런 너 수업할 준비해. 네가 맨날 애들 사고 치고 나서 와가지고 상담하면 너는 결국 치다거리밖에 더 하냐. 네가 이거 하려고 상담교사 됐냐. 적극적으로 미리 수업 시간에 네가 달라고 요청을 해서 네가 예방 상담해라. 학교 폭력 예방 교육하고 IMSG 친구하고 했을 때 IMSG를 훈련시키고 이런 수업 네가 해라. 그런데 이제는 보건교실도 이럴 때 뭐가 그냥 보건교실 같으면 운동장에서 체육하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. 그럼 선생님이 계셔야 되잖아. 그러니까 교실에 여유가 있다면 보건실 바로 옆에 보건교실을 투자. 상담실 바로 옆에 상담교실 투자. 그래서 일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게 더 학교 평화에 더 기여한다. 영양 선생님, 수업 선생님, 사서 선생님, 또 이분들이 좀 수업을 가져가시면 다만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많이 보탬 되잖아요.